형님 사랑합니다. 형은 뭐야? 형은 뭐야? 아니 그니까 성열은 노란색 신발 신었고 딱 보니까 성세형은 저기 왜 갔어요? 형 거기 왜 갔어요? 나만 아무런 거 안 된 거 그러면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비밀 인터뷰입니다. 네. 속마음 인터뷰. 네. 김성수 씨도 매운탕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먹어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운탕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운탕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것 같아요. 자기를 버리냐? 아니 형님 버린 거 아니야? 저기 비가 오고 있어요 형님. 제 매운탕을 맛을 봤기 때문에 코코넛 개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코코넛 개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이거 빨리 먹고 싶다. 어? 아 부럽다 진짜. 야 맛대맛인데 맛대맛? 맛대맛. 와 고마운 물로 그래. 내게 설계. 어때 어때요? 냄새 올라와? 감자 냄새가 나요. 어, 진짜 맛있는 냄새. 오. 제발. 잠깐 감자 냄새. 어 진짜 감자 냄새 나요. 그냥 쪘는데도 어 있네 그런.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? 오. 이제 카레찌개. 오.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. 아주 좋아. 맛있겠다. 자, 정해부터. 어. 그렇겠습니다. 오늘. 사실 이혼일은 다 네가 만든 거야. 네. 아유. 맞아. 다 네가 만든 거야. 많은 분들. 이 이렇게 먹을게요. 어떻게 먹?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와, 딱 안에 카레 고 맛이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오빠. 여정아, 오.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. 어. 딱 표정 보면 알죠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어때요? 카레 딱 안에 스며드니까 카레 맛은 하나도 안 나. 이게 왜 안, 안에 안 스며드나? 이거 껍질 너무 두꺼운가 봐. 네? 맛있어요. 왜냐면 게하고 카레 국밥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. 형 좀 드세요. 아니 여기 또 생선도 있거든. 아 생선. 형이 한번 직접 한번 평가해주세요. 국물 맛. 그럼 되게 얼큰해요. 이게 왜 얼큰한 맛이 나지? 카레인데? 다리를 먹는 카레만이 넣은 건 아니고.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. 이거 이거 코코넛이지. 카레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마늘 깔고. 얼큰하다. 소주 그런 거. 시원한 카레 맛이. 예술이. 국물이 예술이. 국물 끝내주지. 진짜 끝내줘. 아 진짜 밥 먹고 있다. 이게 생각지도 진짜 못했던 맛이에요. 닭으로 만든 라면처럼 해도 될 것 같아. 너무 맛있는데. 아니 아까 처음에는 맛봤을 때 별로였는데 지금 맛있는데? 어? 아까 약간 솔직히 비린내가 좀 났어. 맨 처음에 카레 그 국물 떠 먹었을 때. 솔직히 냄새는 아직 좀 비려요 형님. 진짜 솔직히 냄새는 너무 좀 비려요 형님. 이게 냄새는 훨씬 좋은데 맛이 기가 막히니까.
생선은 어때요, 카레? 와, 생선 카레 되겠다.